쇼카 스트리밍의 헥터 화장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교양모터스 동대문 전시장이고요. 아, 오늘 근데 무슨 AMG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네. 워딩을 해줄게. 이번 AMG 모터쇼에서 GT63S, G63, G바겐이 나오네요. G바겐이요? 아, 신형. 오. E53, CLS53. 이번에 53 AMG가 나온다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우리 크루 중에 구기국이라는 친구가 지금 우리를 안내해주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여기 와있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면 돼? 3층? 네. 오늘 행사에 관련된 내용인가봐요. 지방에 이게 신형이냐? 뭐가 바뀐 거야? 라이트가 일단 실내가 많이 바뀌었고요. 좀 최신단 장치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이다. 배고프다. 그냥 눈으로 봐도 지방에. 와. 라이트가 바뀐 거 같은데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들 신기한데 이것도 달아요? 아, 그리고 이게 자체가 이게 레이더 아니잖아. 얘한테 반지할 주행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아니, 요거는 깜빡이로 그때 기억. 아, 이게 깜빡이라고? 옛날 느낌 나는데 LED로 돼 있네요. 깜빡이가 있고. 어,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근데 구성도 굉장히 좋고 이게 아까 2억 5천 정도 한다고? 네, 아직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SUV 차량이어서 오프로드 1,120km짜리 맥스로드 타이어가 껴 있는데 약간 약하네요. 1,120km면? 참고로 누방대 누방대가 1,050km예요. 이러죠 타이어가 약해요. 이게 바퀴가 진짜 크네요. 웅장해가지고. 겐지 쇼바 한번 보자. 쇼바는 편하네. 이 휠은 야 이거 오프로드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오프로드를 위한 차 같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옵로드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아까 타이어 하중도 나중에 쓰는 게 습관화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프로드의 DNA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를 오프로드를 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번에 그 지프 랭글러 이쪽 보시면은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 오프로드 차의 특징이라고 하셨던 요거 문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트 높이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시트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타실 때 많이 쓸렸나 봐요. 벌써 전시 차량인데 시트 색깔이 왜 시트 색깔이 뭐 어때서? 여기 시트 색깔이 까매요. 이게 또 빛바르기죠. 좌석은 어떠세요? 좌석도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안 하고 많이 뽑아놓고. 와, 요거 이번에 신형에서 들어가는 그 공조기 뒷좌석에서도 토글을 벤츠는 토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바람이나 여기 액정 디스플레이도 있고 시각잭이랑 상남자의 창가요. 아직도 재떨이가 들어있네요. 5V USB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앰비언트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쁩니다. 근데 신경은 딸깍은 안 나네요. 여기 보니까 요건 스피커인가? 계세요. 수납함은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일단 저도 한번 타볼게요. 와 진짜 높다. 여기 보시면은 고급차의 상징인 여기 뒤에 2열에 이렇게 벤트가 설치되어 있네요. 요거 진짜 이런 오프로드용 G바겐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되게 멋있네요. 그만큼 고급차라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되게 특징이 있는데 윈도우 버튼이 여기 위에 있어요. 나 이런 거 좀 처음 보는데? 버튼은 되게 신기해요. 요거는 좀 통풍은 없고 열선 시트는 그대로 열선은 있고 뒷좌석에 여기 G바겐의 느낌이 딱 살아있네요. 요 느낌 고급차의 상징. 좀 짱네 이게. 그리고 스티치 굉장히 남성적인 외형에 여성스러운 스티치를 달았네요. 그리고 이게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신 뒷자리 공간. 아니 안 궁금해. 그럼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자면 앞에 지금 탑승하고 계신 분이 지금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뒷좌석은 뭐 주먹 한 두 개는 안 들어가네요. 내가 보기에는 옛날보다는 많이 넓어졌어. 네. 아 그래요? 옛날에 이것도 안 나왔는데 얘가 조금 넓어진 것 같고. 네. 이게 디클라이닝은 안 되고 폴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폴딩 버튼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ISO 픽스가 있네요. 아기들도 타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오프로드 차량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 있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왜 여기 손잡이가 이거는 여기 트렁크에 타고 갈 때 매달려 갈 때 안에서 문을 닫으라고. 이거 5인승이잖아.
12V 아웃렛이 여기 들어가 있고 스페어 타이어는 네. 커버가 이렇게 이쁘게 실제 이제 실제 타이어는 기존에는 브러쉬가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신형으로 오면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오, 이 깜빡이. 오, 깜빡이가 너무 예뻐요. 오버핸드인데 네. 지프처럼 탈착이 되는 건 아니고 요거를 긁으면은 네. 아, 여기 나눠져 있어요. 아, 나눠져 있어요. 네, 나눠져 있습니다. 아, 나눠져 있습니다. 붙여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지박에는 네. 프레임은 프레임인데 특이한 네. 프레임이에요. 왜요? 보통 근데 밑에 프레임 깔고 네. 위에다가 얹잖아요. 오버콕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내려와서 밑에다가 얹고 근데 얘는 이게 통이에요, 통. 아, 그러면은 그거는 강성은 좋다는 얘기였지만 한번 사고가 나서 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수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문 닫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이 후크가 참고로 어떤 메이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닫히는 요 후크 부분만 네, 네. 따로 연구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쪽에 네. 대기 라인을 뽑아놨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오프로드 차량은 약간 특이한 구조죠. 쇼바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 요 링크가 하나가 또 이렇게 오프로드 대부분 오프로드 차량에 걸려 있습니다. 요건 약간 특이한 부분인데 여기다 네. 터그릴을 만들어놨네요. 안 들어가게 외쪽으로 생각보다 모래들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대부분 고무 몰딩으로 이렇게 해서 막아놓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차차해서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아, 요거는 그 말로 만든다 그 AMG 엔진인가요? AMG 네. 엔진은 이렇게 1인 1 엔진 원칙을 해서 조립한 사람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사인을 해주니까 뭔가 믿음이 되게 가는 것 같아요. 뭐냐, AMG 전통인데 네. 참고로 우리 크루 중에 한 명이 네. 요게 분칠이 네. 돼갖고 80달러 여기다가 네. 확인을 해놨네요. 메르세데스 벤츠. 요거는 뭔가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인기가 네. 없고 네. AMG 라인이다 보니까 네.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여서 냉각을 할 수 있게 이쪽에 인쿨이 달려있습니다. 아. 큰 인쿨을 이렇게 두고 작은 인쿨 뭐 미국차 같은 경우는 밑에도 콜렛 같은 경우는 밑에도 인쿨을 둬서 밑에 바람, 미바람 다 해서 냉각에 최대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바람을 많이 빨아들여야 돼요. 차의 성능은 냉각입니다. 냉각.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차 성능이 터보차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수치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자, 저희는 G63 AMG 실내가 SUV 같지가 않아요. 키는 그대로고 AMG라서 키 뒤에 요거 마크 있고 센터파이시아 구성은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네요. 와이드 콕핏. 이게 좀 특이하네, 이걸 넣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오프로드 차인데 카본이 이렇게 들어가요. 달리고 싶게끔. 이거 뭐 우리 K7 편에서 보셨죠? 토글 형식. 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벤츠가 자랑하는 네. 일단 볼보가 맨 처음 하긴 했지만 벤츠는 이 헤드레스트 하나로 사람들이 네. 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참고로 뒷자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요 벤츠에서 좀 나오는 많이 그 등 많이 쓰고 이거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이쪽에도 그게 달려 있고 SOS라든지 연결이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들 부러워하는 와이드 코피.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앰비언트도 크다. 위아래로 다 있고. 앰비언트 막 잔뜩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 통풍이 혹시 있나 한번 볼까요?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더우시니까. 그리고 뒷자리는 없고. 네. 컴포트. 서스 높이 조절하는 게 없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그냥 가벼운 서스 느낌 같은 것만 돼 있고요. 보조장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아, 터치가 안 되네. 잠깐만. 아, 여기 오프로드다 보니까. 요 부분이. 네. 요건 중심축이 여기 있고. 네. 요건 앞에 있고. 요건 앞 뒤로 있고 LD 컨트롤 하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작동을 안 해서 특이한 건 가변 배기가 있다는 거. 배기 힘을 얼마나 크게 하겠다는 건지. 자, 그리고 여기 오랜만에 IWC를 넣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 요게 있네요. 요게 요거 좀 보기 힘드신 거죠? 요거는 오프로드 하다가 무서울 때 옆에서 그렇지, 잡으라는 거지. 보통은 요쪽에 A필러 쪽에다가 요 트위터 구매스터를 집어넣는데 얘는 요 대시보드 위에다 집어넣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시야각 때문에 오프로드는 시야각이 감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필러를 최대한 짧게 뽑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한 거는 네. 오, 너무 확실하게 크리스탈 같아요. 어떻게 특이한 게 있나? 이 LD가 들어간 차량들은 대우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운전석 여기 공간하고 네. 조수석 이 공간이 달라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다소곳해지는 이런 자세. 또 알칸테라. 여기 뜨던 이제 오리지널 알칸테라가 저 뒤까지 다 씌워져 있고요. 고급차의 상징 양기 암네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SD 카드 슬롯이 있네요. SD요? 몇 년 넣었죠? 신기하지.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교황모터스에서 주최한 AMG 모터쇼. 일단 뭐 엔진이나 이런 미션 부분은 우리가 주행을 안 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AMG의 고급화? 점점 고급스러워지고. 자, 이번 차량은 AMG GT 4도어로 나온다고 많이 화제가 됐던 차량이죠. GT 4도어 중에서도 63S. S로 가면 포메틱 플러스가 붙습니다. 안전장치가 해제가 되면서 쿨인으로만 갈 수 있는 모드죠. S만 E시트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 이걸 제가 잘 아냐. 263S를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가 자, 이번 차량은 CLS 53 AMG. AMG를 달고 왔는데 배터리도 같이 달고 왔네요. 이거 이런 건 짜줘야죠. 이거 원래 253 이게 빠져들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패밀리 세단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넌 벤츠파니까. 자, 여러분 GLC 자 C클래스 기반의 SUV죠. 아 역시 넓어. 오이씨. 어. 홀딩이네요 수동 씨. 아니 확실히 벤츠라는 거 맛이. 아니요 진짜 맛이 벤츠야.